일단 다운고 먼저 76페이지의 질문 76쪽 업으시면 77쪽 77 업고 하면 78 다운 업고 78 없으면 79 79 없으면 80 81 82 83 45번 40 5번 5번 네 개 변수 t에 대해서 나타내어 준 함수 x는 3의 t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t제곱 y는 l의 3의 9의 t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t제곱에 대해서 y는 fx로 나타낼 때 f 플라이 뭐를 구하라? 4를 구하라. 그러면 y는 fx로 표현한다는 건 여기서 변수 t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변수 t를. 그렇지. 삭제. 됐어 안 됐어? 매개 변수 t라는 그 변수 t를 뭐 하겠다? 삭제하겠다. 그럼 삭제하면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로만 x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로만 y하고의 뭘로? 사이의 뭘로만? 관계로만 표현하겠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t가 나와있는 식이 45번에서 x는 3의 t제곱과 3의 마이너스 t제곱이 나와있고 y는 ln의 진수 부분에 9의 t제곱과 9의 마이너스 t제곱이 나와있잖아. 그럼 어쨌든 t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9의 t제곱이라는 건 3의 t제곱 뭐 해줘야 돼? 제곱.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t제곱을 뭐하면 제곱하면 얘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을 뭐 해버리냐? 이건 제곱하면 뭐 제곱은? x제곱. x제곱은 9의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뭐의 t제곱? 9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럼 그 대로 알릴 수 있는 건 9의 t제곱과 9의 마이너스 t제곱을 더하는 게 뭘로? x제곱 플러스 얼마? 2 나오겠지? 그럼 그대로 갖다 놓으면 y는 ln 뭐가 될 것이고 x제곱 플러스 얼마? 2라고 4개라도 사라질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다음에 미분하시면 갖다 놓으면 되겠죠 얘는? 다음 없으시면 84페이지 84페이지 없으시면 85쪽 85 없으면 86 없으면 87 없으면 88 88쪽 언니 없으면 89 7번이요 6번하고 몇 번? 7번. 7번 자 6번만 들어가겠습니다 4개 변수 세타로 나타내어진 곡선 x는 사인 세타, y는 3 세타 플러스 사인 2 세타의 위의 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도록 하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점을 각각 뭐하고 뭐라고 한다면 p하고 q라고 한다면 그때 성분 pq 길이의 제곱을 찾아라 됐어?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지금 우리가 6번에서 먼저 잡아야 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되니까 최 소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4개 변수 세타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dxd의 y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 dxd의 y가 뭐가 되도록 하는? 최, 소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dxd의 y가 최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게 되면 dx, dseta dx는 얘는 미분하면 되니까 뭘로 표현되고? 코사인 세타고 디세타 D의 Y는 3 플러스 2 코사인 2세타 됐냐 안 됐냐? 그럼 DX DY는 그대로 뭐 한 거니까 얘를 뭐 해준 거니까 나눠준 거니까 요 놈을 시키는 5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다음에 3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2세타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이제 최대 최소를 이 자체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일단은 항상 삼각함수 나오면 무조건 2학년 때부터도 뭐부터 맞추라고 했어? 각 맞추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몇 세타니까? 2세타니까 각을 통일시켜야겠죠? 그럼 2세타라는 건 뭐 더하기 뭘로? 세타 더하기 뭘로? 세타로 바꾸게 된다면 얘는 3배
3 플러스 2배 다음에 뭐 코사인 뭐 해서 제곱 세타 마이너스 뭐 세타 사인 제곱 세타를 바꿀 수 있고 나누기 얼마? 코사인 세타 나올 거고요. 그때 요 놈을 시키는 1차가 코사인 세타니까 얘도 뭘로 바꿔버리면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코사인 뭐 제곱 세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식은 정리하게 되면 얘는 2 코사인 제곱 세타에 받으니까 4 코사인 뭐가 제곱 세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플러스 얼마? 1 돼서 여기에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즉 문제에서 얘기하는 dx dy라는 접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4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다음에 얼마? 1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요 놈을 식기에서 이제 얘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매개변수 세타에 대한 식이 누가?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는 뭐보다 커야 되고? 얼마보다? 1보다. 같거나 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근데 이 식은 분모가 항이 몇 개고? 한 개고 분자가 항이 몇 개니까? 두 개. 그렇지. 뭐 해도 돼? 찢어도 되죠? 그럼 찢게 된다면 얘는 5,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다음 뭐 그래? 코사인 세타 분이 아니라 1.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양수야? 최소 찾으래. 못 써야 돼. 산수이고. 그렇지. 산수이고. 그래서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건 얘는 라는 이루트 얼마? 4보다 어떨 거고.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게 최소가 되게 하는 두 점 찾으라고 했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이 산술기하에서 뭐가 성립? 등호 성립일 것이고 그 얘기는 4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얼마? 1일 때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때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그럼 코사인 세타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은 몇 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와 다음 몇 파이? 마이너스 몇 파이? 3분의 파이. 즉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3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점 P라는 놈의 식기는 X좌표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인 세타.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3. 됐어 안 됐어? Y좌표가 3세타. 그러면 뭐 플러스? 파이 플러스 사인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파이.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도 정리하게 되면 파이 플러스 얼마로? 2분의 루트 3 나오겠지? 다음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점 Q라는 놈의 식기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파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루트 3. 다음 얘는 마이너스 파이 마찬가지로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3번 PQ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개의 곡선 y는 ln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곡선과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y 더하기 b는 0이 뭐 하는 점이라 그랬어? 만나는 점이래요. 그럼 만나는 점이라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슨 점? 교점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럼 교점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교점을 당연히 두 곡선과 직선이 두 곡선과 교점을 지나 안 지나? 지나지요. 그럼 점진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대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 다음 이 곡선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을 B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또 만나는 점을 C 점 A가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어디 위에 있을 때? 원 위에 있을 때 누구를 구하여라? A 플러스 뭘 구하여라? B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쨌든 A의 X좌표 2분의 1이라는 교점의 X좌표 줬으니까 그 교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일단 A좌표 얼마, X좌표 얼마라는 건 2분의 1이라는 교점을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 주어진 곡선에서는 X에다 얼마느냐?
2분의 1 이렇게 되면 L은 1 플러스 1 나오니까 2분의 1 콤마 얼마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두 번째 곡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얘기는 2분의 1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B는 제로가 나올 것이고 그 얘기는 2분의 1A 플러스 B라는 게 얼마로 2분의 3이라는 식으로 맞춰줄 수 있을 거야. 됐니?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위에 점 A에서의 무슨 선? 접선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로그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Y 플라임 찾게 된다면 요 새끼는 도함수의 식이 모분의 2x제곱 플러스 모분의 x분의 다음에 몇 x? 4x 플러스 얼마? 1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x에 얼마 넣어야 되니까 2분의 1 넣으면 분모 1 나올 거고요. 분자는 얼마? 3. 그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 3짜리. 그럼 이 얘기에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마찬가지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찾아주면 y는 몇 x? 3배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플러스 1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y가 값이 0가 나와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점 b라는 건 얘는 몇 분의 몇 콤마? 6분의 1 콤마 0 나오면 되겠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점 B까지 나왔고 다음 이 곡선 위에 점 A에서의 또 무슨 선이? A에서의 무슨 선이? 접선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러면 요 놈의 식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우리가 DX, DAY를 얘는 음함수기 때문에 찾아줘야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A 마이너스 다음에 DX, DA y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공미분 들어가니까 y 플러스 x 곱하기 dx dy 나오고 다음 얘는 얼마? 0. 됐니? 됐어? 그런데 요 동식에서 x에는 얼마 들어가야 되고? 2분의 1. y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요 식기는 정리하게 되면 a 마이너스 1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dx, dy가 얼마? 제로 나올 것이고요. 그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dx, dy란 놈의 식기는 얘는 그대로 넘어가면 a-1에다가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렇게 갖다 묶여야 돼. 됐니? 그러면 얘를 만들어서 이 기울기가 지금처럼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문제에서 원하는 점 C를 찾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서는 계산이 안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이제 줬냐면 점 A가 선분 누구를 BC를 뭐로 하고 있는 지름으로 하는 뭐에 존재한대? 원위에 존재한대.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저쨌든 X축과 만나는 누가 B와 다음에 누가 존재하는데 C가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위에 점 A에서 무슨 선을 그었어? 곡선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접선을 그었더니 요놈의 시기가 이렇게 어쨌든 접선을 그어 지나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또 A에서 무슨 선을 그었더니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네. 됐어 안 됐어? 얘네가 둘 다 무슨 선일 거야? 접선일 거야. 근데 얘네가 모위를 BC를 뭐로 하게 되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누구 위에 존재한다? 원위에 존재한다. 그럼 원위에 존재하면 당연히 여기 뭐가 돼야 돼? 수직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게 수직 나와야 된다는 건 끝났네요.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야겠죠? 그럼 얘 얼마로?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나오겠네. 그러면 A 해결돼야 돼. 되지? A 해결되면 B 해결돼야 돼. 되겠지요? 오케이. 필요하신 것 정도? 태연아, 눈에 교과서 천재 맞지? 천재류.
자, 없으시면 가오는 이제 교과도 보고 대단어 풀어보시면 되고요. 또 개별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을 테니까 교과 질문하세요. 자, 다음 도농, 그 다음에 다산, 다음 동화. 자, 동화는 우리 몇 페이지부터 하면 되냐면 부분적법 B니까 부분적분 다 됐고 시한적분도 됐고 거기까지 또 여기 있는데 급수 들어가 있는 여기. 자, 152페이지부터죠? 자, 152페이지 질문이요. 도농, 다산, 동화 나머지 학교들입니다. 없으면 153페이지. 53 없으면 54. 54페이지 없으시면 55. 없으면 56. 56 없으면 57. 없으면 58. 없으면 59. 30.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루트 x와 e 루트 x 플러스 2 y 축 및 직선 x는 4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무슨 삼각형이라면? 정삼각형이라면 이 입체 도형에 무엇을 구하여라? 부피를 구하여라. 그럼 어떤 입체 도형에 무엇을 구해내려면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는 면적을 구해라. 쌓아라. 그랬을 때 그 면적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공간에 반드시 어떻게 서야 된다? 수. 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내가 X축을 적분을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 X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싶다면 그 모양은 이 X축에 반드시 어떻게 수직으로 서야 된다. 표현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우리가 축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밑면이 이 곡선과 다음에 X는 4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이 입체 도형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무슨 삼각형이라면? 정삼각형이라면? 그러면 얘 이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어떤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뭐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삼각형을 쌓아주면 되는데 이 정삼각형은 윗부분에 주어진 함수는 Y는 뭐라고 줬냐면 2루트 X 플러스 2. 다음 아래에 있는 함수는 y는 뭐라고 그러냐면 루트 x. 얘를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여기에 x축에 어떻게 돼 있는 평면?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평면이라고.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변의 길이 구하면? 한 변의 길이 구하면 이 점의 무슨 좌표에서? y좌표에서 이 점의 무슨 좌표를? y좌표를 구하시면 빼면 되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여기서 요거 뭐 하면 되니까 빼버리면 얼마 나오게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얼마 2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그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 4분의 얼마에 루트 3의 변 길이 뭐 제곱이지요? 됐니? 그럼 걔를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0부터 4까지 4분의 루트 3의 다음에 부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하냐? 전개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얘를 뭐 적분하시면 되겠네. 됐어? 그럼 상수 4분의 루트 3은 어디다? 앞에다 빼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시고 맡기시면 따로 질문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160페이지 질문. 60쪽 없으시면 61쪽. 61쪽도 없으시면 62쪽.
62쪽 없으시면 63쪽. 63쪽 없으시면 64쪽. 64 없으면 65. 65 없으시면 66. 여기도 없고 66 없으면 67. 8번 하고요. 또 정리. 자, 8번 가겠습니다. 두 곡선 y는 6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6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일단 어쨌든 얘가 어떤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처음에 나와 있는 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 다음 나와 있는 놈의 식기가 6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무리 함수 같은데 루트 안에 몇 차식이 들어가 있어? 2차식 들어가 있지?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표현돼 있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건 무슨 방정식 의미한다? 그렇지. 그럼 원방이 뭔지를 유도하시려면 원방이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얘를 그대로 모아시면 고치면 된다고 얘기했죠? 즉 얘를 이항시키면 y-6은 마이너스 루트 5 36 마이너스 5제곱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때 좌우연결 뭐 해버리겠냐면 제곱하게 되면 y-6의 완전제곱은 36 마이너스 x제곱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로? 36 나올 거야. 해결됐냐 안 됐냐? 아이쿠야 y제곱이 아니네. y-5의 제곱이 6의 제곱이 아니다. 36.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에? 0,0에 반지름이 얼마짜리? 6짜리. 0,0에 반지름 6짜리 원이니까 이런 모양의 원을 그리게 될 텐데 근데 이 원 중에서 무슨 원에 해당할 거야? 반원에 해당할 거거든. 반원이 윗부분을 나타내는지 아랫부분을 나타내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현재 우리나라 몰라? 몰라. 그럼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성질 루트 안은 항상 뭐보다?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일단 다 들어가고요. 다음 와, 루트 자체도 항상 뭐보다?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지요. 루트라는 거 자체가 실수니까. 그럼 얘 양수잖아요. 그럼 y는 6에서 양수 부분을 뭐하는 거니까? 빼니까 얘는 그러면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럼 그 얘기는 이 부분은 y는 얼마인 지점보다? 6인 지점보다 윗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아랫부분 나타내는 거야? 아랫부분. 그렇지. 아랫부분 나타내는 거야. 표현됐니? 그럼 아랫부분을 나타내니까 요 위에는 현재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 반원만 현재 나타내고 있을 거야. 됐지? 그럼 이런 모양의 반원인데 얘랑 그 다음에 주어진 몇 차 함수? 2차 함수 봐야 될 거 아니야. 6분의 1 5제곱 x제곱. 그럼 2차 함수는 폼을 써. 꼭지점 0,0에. 다음 여기 몇 콤마면서 해당하는? 6,6과 여기 6, 얼마? 마이너스 6, 얼마? 6을 지나는 이런 폼을 선 그래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에서 문제에서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에 뭐 구하라 그랬습니까?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넓이와 다음에 누구를? 요 넓이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랑 동일할 거고요. 근데 2차 함수라면 우리는 뭔 대칭? 선대칭 떠올려야 되잖아. 그럼 2차 함수가 현재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Y축 대칭이야. 근데 원의 중심이 또 어느 선상에 존재하니까? Y축상에 존재하니까 이 원도 Y축 대칭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도 무슨 대칭이? Y축 대칭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여기 부분 넓이하고 여기 부분 넓이는 같아달라. 같아. 그러면 우린 굳이 두 개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몇 개만? 하나만 구하시면 돼. 근데 하나만 구하려고 해서 보니까 요 주어진 식은 현재 뭐라고 이 밑에 식이 이러한 형수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 있는 몇 차 함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차 함수 6분의 1 뭐에서 x제곱에서 빼주면 돼. 6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뺀 값을 0부터 얼마까지
6까지 무한 값에서 적분한 값을 몇 배 해주면 두 배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 됐니? 루트 36 마이너스 x제곱 루트 안에 이 새끼를 치환 적분이야. 이게 불가능해.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들은 저것 때문에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나왔을 때는 얘를 물론 삼각치환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삼각치환을 쓰셔도 되는데 까먹기 싫으시면, 쓰기 귀찮으시면 다시 뭐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방정식을 의미해? 원을 의미하잖아. 그럼 굳이 그걸 다 하지 마시고 저 빨간 부분 구하려면 우리가 무슨 바를 내리게 됐을 때 수선에 발내리면 이게 무슨 원이야? 무슨 도형이 뭐 나오겠니? 정사각형 나오는데 요때 요 새끼가 무슨 원이니? 4분원이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에서? 36에서 36파이의 4분 원이니까 얼마? 4분의 1을 뺀 거랑 똑같겠네. 그럼 그 얘기는 저 빨갱이 부분을 구하려면 2차 함수를 적분을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그렇지. 0부터 6까지 6분의 1 x제곱이라는 놈의 식을 적분한 부분 넓이에서 누구를 그냥 빼버리면 36 마이너스 몇 파이는? 9파이를 빼도 되겠죠.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신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몇 배를 해버리냐? 그렇지. 두 배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되면 적분 그대로 삼각치환 하지 마시고, 삼각치환이 편하시면 삼각치환 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음 68페이지의 질문. 일단 질문 먼저 더 받겠습니다. 68페이지 없니? 없으시면 69페이지는 없네요. 오케이. 자, 도모는 비상이지, 곱가서. 맞지? 동화도 비상이지. 모르니? 비상일 것 같아? 다음 다산능이 뭐니? 어? 잘하네. 천재? 천재 뉴야? 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힘으로 보고 교과서 잠깐 뽑아드릴 테니까 나머지 필요하신 부분은 지금 필기하시고요.
Thank you.
오. 네.